나를 보아도 신사동 그 사람 그래요 그래요 다시 사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 8시 35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제30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을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K-POP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워낙에 또 주역들이시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매번 네. 색다른 컨셉과 변신이 네. 그런 아하. 인기를 끌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그 세련된 음악 아하. 그리고 완벽한 또 춤 그리고 거기에 비주얼 이 3박자가 갖췄기 때문에 네. 큰 사랑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쉽게 말해서 저 잘하니까 네. 잘하고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좋아하는 잘한다, 거죠. 잘한다 잘한다 예. 예. 그 결정체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결정체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골든 디스크 시상식을 위해서 준비한 스페셜 무대입니다. 바로 여러분 엑소 소리가 들려
아, 정말 예. 아. 아니, 엑소의 단점이 뭘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잘생겼고 네.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고 춤 잘 추죠. 춤 잘 추고 단점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 3박자를 네. 고루 갖춘 그렇습니다.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이 정말 네. 지루할 틈이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네, 바로 이런 반전 매력들이 네, K-POP 가수들의 인기 비결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음반을 발표했던 수많은 가수들 중에 이런 반전 매력을 지닌 가수들이 정말 많죠? 많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 크리스탈 씨도 반전 네. 매력 하면 또 만만치 않잖아요. 반전 매력 있죠. 네. 예. 크리스탈의 반전 매력은 뭘까요? 그리고 크리스탈 씨는 네. 평소에 뭐 차갑고 도도해 보이지만 그렇죠. 또 무대에 올라가면 그 네. 열정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크하고 도도해 보이지만 또 귀여운 모습도 네. 또 귀엽고 그렇죠. 거기다가 예. 감사합니다. 팬분들에게 귀여운 모습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요? 네네. 언제 하시게요? 무대에서 하겠습니다. 아, 무대 무대에서 이런 거 귀엽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서 하는 거. 아, 네. 이 올해는 네. 더 네. 새로운 반전 매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꼭 보여 주는 거예요. 귀여운 모습. 네, 무대에서 보여 드릴게요.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도 반전 네. 모습 있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귀여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네. 제30회 골든 디스크 시상식 음반 부분 계속해서 본상 부분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매번 발표되는 앨범마다 다양한 컨셉과 실험적인 음악으로 독보적인 음악 영역을 구축해온 FX는 각각 개성이 뚜렷한 멤버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한류 걸그룹입니다. 방탄소년단은요, 엄청난 팬덤과 함께 2015년 I Need You로 대세 아이돌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는데요. 두 팀의 수상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FX와 방탄소년단. 네. 참 예쁘고 멋지네요. 예. 예.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팀. 제복도 참 잘 어울리고요. 자, FX 먼저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저희 FX를 항상 아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과 그리고 SM타운 선배님들, 우리 식구들, 그리고 우리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서현 언니와 지향 언니, 예진 실장님, 은주 언니, 그리고 또 지금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빅토리아 언니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팬분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네, 엠버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그리고 저희 너무 사랑하는 저희 댄서 언니들, 주희 언니, 미연 언니, 선화 언니, 민주 너무너무 고마워요. 팬 여러분, 우리 곧 봐요. 네. 네.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FX가. 크리스탈도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아, 네. 아, 예. 네, 제가 지금 MC를 보다가 이렇게 수상도 하러 나왔는데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FX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이제 방탄소년단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큰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팬 아미분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항상 저희한테 이렇게 큰 상 주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방시혁 PD님을 비롯한 빅히트 식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항상 너무 고생하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B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를 키워주신 멤버들의 부모님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고 사랑합니다. 네, 저 랩몬스터도 한 말씀 하세요. 랩몬스터. 예, 랩몬스터. 저 말고 정국이가 예. 또 예, 예. 정국 씨. 아, 정국 씨가 아미 사랑합니다.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지민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요. 네, 저희가 화양연화라는 앨범으로 많은 사랑 받았는데 올해도 더 멋있는 앨범 준비해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좋은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까지 네, FX와 방탄소년단이 네.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확실히 두 팀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네. 뭔가요? 확실히 그
컨셉이 확실하다는 거죠. 아 그러게요. FX 노래는 들으면 딱 FX 노래인지 알거든요. 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네. 네. 힙합을 또 기반으로 한 또 군무돌 어허. 그 느낌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색깔이 확실한 두 그룹이란 얘기인데요. 예. 이 얼마나 색깔이 확실한지는 무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아까 FX 분들이 예. 급하게 무대 뒤로 빠졌는데요. 어, 근데 우리 전현무 네. 씨가 네네. 벌써 K-POP 박사, K-박사 다 되셨네요. 아, 예. 시상식 하다 보면 네네. 듣는 풍월이 있어가지고 아, 예. 많이 알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 좀 무대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 FX의 무대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걸어 조심스레 빛이 향해 가르치던 Not the answers But now they mean nothing Cause these odds come here with something 세문을 열고 뜨길수록 점점 더 커지는 너만이 가득한 four walls 또 다른 색깔의 new walls 깊이 빠져드는 new world 빛이 날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어 하늘은 또 파랗게
하늘이 파래서 햇살이 빛나서 내 눈물이 더 잘 보이나 봐. 왜 나는 너인지 왜 앞이 너인지 너를 떠볼 수가 없는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같이 돌아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이런 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랩들과는 달라 내일이 하슬라 I gotta make you happy 이런 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랩들과는 달라 내일이 하슬라 I gotta make you happy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야,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인데요. 예. 예, 잘 봤습니다. 역시 아이돌 하면은 또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꼭 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전현무 씨도 한 댄스 하시잖아요. 아 루시퍼요. 루시퍼 이후로 너무 오래됐죠. 예. 예. 안 그래도 아까 대기실에 샤이니 민호가 찾아와가지고 아, 그렇죠. 예. 다른 춤을 좀 쳐달라고 샤이니 예. 음반을 좀 부탁한다고. 혹시나 전현무 씨께서 예. 예. 이 안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네네. 조금만 더 어리셨다면 네.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 진심이에요. 아, 농담입니다. 예, 예. 예, 그래 예, 보이네요. 예. 예. 자 이번에 선보일 무대에도 대단한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고요. 네. 대한민국 3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누굽니까? 대세 걸그룹 네. 트와이스가 준비한 스페셜 무대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잘 봤습니다. 아, 저희도 사실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넋 놓고 봤습니다. 넋을 잃고 봤습니다. 예. 네. 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30회 골든디스크 음반 부문 시상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상 시상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수상자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CNBLUE는 데뷔 후 꾸준한 앨범을 발매하고 멤버 전원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등 실력과 인기를 인정받은 밴드입니다. 자, 그리고 종현 씨는요, 샤이니의 메인 보컬로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고요. 2015년은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솔로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씨엠블루와 종현 씨의 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두 팀 축하드리고. 네, 씨엠블루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CNBLUE 6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또 받게 돼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저희 응원해주신 저희 보이스 팬분 여러분들과 저희 FNC 가족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매번 매년마다 골든디스크 이렇게 큰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끔 불러주셔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종현 씨도 한 말씀, 뭐 정신 씨도 같이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들어가시네요. 자. 네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종현입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멤버들과 이런 자리에 서서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감사한 분들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서 항상 멤버들에게 밀었었는데 외롭게도 저 혼자 있네요. 네. 잠시 후에 같이 나와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수만 선생님, 김영민 사장님, 그리고 남소영 사장님, 정청한 이사님, 한세민 이사님 감사하고요. 특이형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예. SM 식구분들 다 사랑하고요. 고맙고요. 우리 매니저 형들 진이 형, 인환이 형, 또 의수 형, 태호 형 다들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집에 잘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예. 종현 씨의 수상 네. 멘트가 네. 라디오를 듣는 것 같네요. DJ를 하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아까 그 CNBLUE의 종현 씨에게 네네. 소감을 부탁드렸는데 종현 씨가 먼저 네, 저는 CNBLUE가 밴드니까 네. 다른 네.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종현 씨 부탁드릴게요 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좋은 수상 소감 잘 들었고요. 네네. 사실 남자 가수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많죠. 노래도 잘하고 예. 특히 CNBLUE 같은 경우는 악기도 너무 잘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매력이 있죠. 그렇다, 특히 그 예. 네, 민혁군 그 드럼 칠 때 그 섹시함과 너무 멋있어요. 정신 씨의 어떤 기타 예, 예. 그리고 용화 씨의 보컬. 그럼 전현무 씨께서 네. 네. 이제 노래가 또 시키려고 그래요. 예. 아, 춤을 잘 추시니까 네네네. 이제 노래를 좀 배워보시는 거예요. 네네. 노래도 배워보시고 네. 또 시간 날 때 드럼 배우면서 네. 2017년 골든 디스크에 예. 오프닝으로 예, 예. 전현무 씨가 드럼을 치는 건 어떨까요? 예, 뭐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 예. 아직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엑소 친구들이 예, 예. 춤을 좀 같이 아 그런가요? 예, 그 추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분반에 한번 좀 도와달라 그런 예. 얘기를 아까 하는 거 들었잖아요. 들었습니다. 예, 예 수호군하고 백현군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 춤을 추면서 드럼을 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으네요. 그럼 네. 2017년 이렇게 네. 좀 예고제를 말씀드리죠. 네네. 전현무 씨가 드럼을 치고 예.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네네. 새로운 모습 오프닝 등장하는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여러분들이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 CNBLUE 무대입니다. 아픈 날 어느
바로 그때는 몰랐죠. 이별을 몰라서 밤에 끝을 잡고 싶어 못 참어 코끝에 모은 비빌샷 온 신경이 촉을 세워 My God 12시가 되면 마법처럼 사라져 오늘만은 널 보낼 수 없어 12시가 되면 잠시 꺼트려 옆어 I just wanna be with you Cinderella 나 혼자 서 집 앞에 걸어와 공주처럼 멋있게 성청만 널리는 때들과 다르게 다른 뜻 없어 Don't worry, worry 12시가 되면 마법처럼 사라져 오늘만은 날 보낼 수 없어 12시가 되면 잠시 끝을 엮어 I just wanna be with you Cinderella 나 혼자 두지 마 Baby, drive me crazy Cinderella 네가 없는 이 밤 Oh, my child, we are baby Somebody help me, yeah, yeah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hey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Yeah, yeah, somebody help me. Somebody help me. Break it down. I'm so curious. 아름다운 날 좀 더 알고 싶어져. I'm so dangerous. 사랑하는 널 느끼고 싶어. Chuck's who
to go. 옆으로부터 너만 밀어내. One, two, three, yeah. 너만 가리고. 옆으로부터 너만 밀어내. There's a wall, sing it. Stay all cool. 어려운 넥스트.